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오늘 잠언의 3분 묵상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주셨습니다. 오늘은 잠언 3장 9절, 10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.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.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의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. 아마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. 내 재물,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. 그런데 거기서 얻는 축복이 굉장합니다. 창고가 가득하고 포도즙틀에는 새 포도즙이 넘칠 것이다. 부유해지고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. 그렇게 얘기해요.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중에 첫 번째 것을 원하십니다. 첫 아들, 첫 소산, 첫 양의 새끼. 첫 번째 것을 원하시는 경우를 참 많이 볼수 있어요. 그럼 하나님이 욕심이 있어서 그렇습니까? 아닙니다. 오히려 우리가 농사를 짓든지 아니면 뭐 축산을 하신 분이 있었다면 그첫 번째 새끼, 첫 번째 소산은요, 좀 약하거나 못난 것이 참 많아요. 근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것을 원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합니까? 우리의 마음의 자세,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자세를 얘기하는 거죠.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걸로부터 시작해서 이후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.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여서 가져온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죠. 저도 그런 것을 실천하기에 힘써왔습니다. 첫 번째 월급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. 어떤 새로운 일 시작할 때첫 번째 얻은 것은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. 우리 자녀들도 첫 번째 아르바이트 비용 어떻게 했습니까? 부모님께 선물도 사드리고 이런 거 저런 거 했어요. 좋은데 아마 지금부터라도 처음 시작하는 것이 있다면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모두 한번 드려보세요. 사업을 할때첫 수확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어떨까요? 이거는 미신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우리 마음과 우리 지혜에서 나온 행동이다.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. 그럴 때 하나님은 너의 모든 것을 소유하는 주인이 되고, 너는 나의 사업을 맡아 관리하는 관리인이 되는 것을 내가 인정해 주겠다 하지 않으시겠습니까? 참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. 첫 번째 것을 다 드린다. 제가 우리 수정교회 와서도 첫 번째 받은 사례비는 하나님 앞에 모두 드렸습니다. 그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. 왜냐하면 그곳에서 첫 번째 결실을 하나님께 드리오니 평생을 받아주세요. 그런 의미예요.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을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첫 번째 걸 받았으니까 매일매일의 일상, 너의 평생을 함께해 주마 하는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지 않을까요? 오늘 나눌 나눔의 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. 한번 그런 것을 나눠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. 내가 하나님께 드린 정말 의미 있는 첫 번째 열매는 무엇이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. 부모님도 하나님 앞에 의미 있는 열매를 드린 것이 있을 거예요. 자녀들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고요. 자녀들도 아직까지 내 손으로 무엇을 벌고 한 경험 별로 없겠지만,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정성 다해 이것을 드렸어요 하는 것이 있으면 함께 이야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이런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하는 마음의 자세가 가정에서 확립되고 흘러갈 때그 가정에 하나님 복 주시는 가정, 하나님 은혜가 늘 넘치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. 늘 발음이 잘안 돼요. 포도즙들이 풍성하고 그 소산도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. 늘 주의 안에서 이런 풍성한 삶이 넘치는 우리 모든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. Thank you.